마찬가지입니다. 그 형의 노래 부르는 모습, 무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또 동생이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, 먼저 오산시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어제까지 전화와서 삼촌 저 오산시 홍보대사인 거 알죠? 라고 하면서 기뻐서 전화가 왔을 정도로 오산시민 무대에 처음 서는 거라고 합니다. 오산시에 그렇게 살면서 오늘 처음 무대에서는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한 먼저 형 황민우 군을 소개합니다. 슈퍼맨이야. 오, 그러니까 사랑 한판 어때 그까 있고 부족하면 어때 진진하게 따 한판 뜨자. 다비드상 뺨치는 뿅 가는 비주얼에 어깨 카페 슈트발 기가 막히는 남자. 사실은 그런 남자는 아니지만 널 향한 사랑만은 넘치다 못해 사방팔방 펑펑 튀어 네 가슴에도 콕 하고 박혔다. 우물쭈물 하다 놓치면 쓰디쓴 눈물만 흘리는 거야. 내가 볼 때 지금이 딱인데 최고의 타이밍. 슈퍼맨이야. 오, 그러니까 사랑 한판 어때 그까 있고 부족하면 어때 진진하게 따 한판 뜨자. 터지는 패션에 겉고픈 건 뭐든지 플렉스 해버리는 나. 솔직히 그런 남자는 아니지만 널 향한 열정만은 뜨겁다 못해 이리저리 활활 타서 네 마음에도 핫하게 되었다. 춤을 하다 놓치면 쓰디쓴 눈물만 흘리는 거야. 내가 볼 때 지금이 딱인데 최고의 타이밍. 사랑은 게임이 아니야. 내 스펙은 좀 구려보여도 네 앞에서 슈퍼맨이야. 진하게 따 한판 뜨자. 진진하게 따 한판 뜨자. 한판 뜨자. 자,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오산시 홍보대사 황민우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제 동생 민호랑 저 황민우가 이번 7월 달에 오산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. 아, 오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신 우리 이건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우리 이건재 시장님은요,
저희 형제를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또 아빠처럼 포근하시고 또 따뜻한 분이세요. 그리고 또 음악도 좋아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가 들어봐야 알 것 같고요. 네, 아 일단은 우리 이건재 시장님, 우리 오산시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장님이 계셔서 홍보대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위촉해주신 만큼 저희가 오산시를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건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바로 그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가 왜 오산서 나와? 뮤직 스타트! 어디야? 나 지금 오산 왔는데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하다고? 하, 알겠어. 얻는 차.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. 그래 너, 그래 너,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. 아 너네 집은 연신내,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. 오마이 너야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. 그래 너, 그래 너,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. 오산 소리 질러! 에헤!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. 아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. 너네 집 불교잖아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. 오마이 너야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. 그래 너, 그래 너,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. 그래 너, 그래 너, 야 너 네가 왜 오산서 나와? 여러분 지금 즐거우세요? 아 제가 여기 오산 종합운동장에서 제 아빠랑 민호랑 여기서 축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오늘 여기서 공연할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! 자, 그 뒤쪽은 소리 안 지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리 질러!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,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. 신곡 제목은 바로 오빠라는 노래인데요. 제가 직접 작곡, 작사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.
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빠 챌린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제 동생 민호도 같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송가인 누나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.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이따가 우리 이건재 시장님도 함께 오빠 챌린지를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오빠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소리 질러 날 불러봐 오빠 사랑해 오빠 날 불러봐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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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게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이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너 뭐라고 했어 오빠 면에서 다른 건 됐어 너 뭐라고 했어 오빠라 했어 그거는 됐어 날 불러봐 오빠 멀리 보자 오빠 사랑해 오빠 듣기 좋아 오늘 밤엔 너만 안아줄게 덮어 돌아서기에 고픈 오빠 나나나 이름이 뭐예요 저 그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게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이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너 뭐라고 했어 오빠 면에서 다른 것 했어 너 뭐라고 했어 오빠라 했어 그거면 됐어 날 불러봐 오빠 멀리 보자 오빠 사랑해 오빠 듣기 좋아 오늘 밤엔 너만 안아줄게 덮어 돌아서기에 고픈 오빠 나나나 더 좋아 나나나나 소리 질러 나나나 더 좋아 나나나나 낮에는 따사롭게 안아주는 남자 커피 한 잔을 화끈하게 사다 주는 남자 더 이상을 리틀이 아닌 남자 내 당장 불러 오빠 이름이 뭐예요 자, 아따 죽겠네 자 여러분 앵콜이에요? 네 여러분들이 앵콜을 안 하셔도 계약된 노래가 하나 한 곡 더 있습니다. 네. 자, 제가 일단 물 좀 마실게요. 누가 오빠라고 외쳤어요? 아, 기분 좋습니다. 예. 자, 제가 그 다음 곡은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실 거죠? 자, 그러면 마지막 곡은
우리 다 같이 함께 놀아 봅시다. 뮤직 스타트. 다 같이 손머리 위로 박수.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 외여 찾아서울까.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 넌 그냥 생각뿐일까. 친구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너 왜 이리 설레일까.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. 정말 나 미치겠어.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.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하지 여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.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나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. 미안해 내 친구야. 잠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모자란가 봐. 이해해줘 내 친구야.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질투에 시험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. 자 오른쪽만 소리 질러. 나는 뭐 좀 아는 너.
위는 너, 그 위에 나는 너. Baby, baby, 나. 자, 마지막으로 전체 소리 질러. 강남 스타일. 네, 아 우리 호우주부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가까이서 저 보니까 어땠어요? 잘생겼어요? 에이 거짓말. 진짜 잘생겼어요? 네, 잘생겼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. 아, 자, 제가 이번에 다음 초대 가수는 제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2000